한 음식 베이징동이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서 뭐 하는데요. 이게 망고 빙수는 아닌데요. 망고 빙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망고 빙수에는 얼음이 갈았지만 이것은 통째로 망고 주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와. 유명한 메이비스 마켓입니다. 예쁜 인형들도 팔고 각종 티셔츠도 팔고 맛있겠는데요?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데 피가 너무 얇아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만두는요, 육즙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대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입이 데일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이렇게 스푼에 놓고 뜯어서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러면 물을 빼서 요것만 먹어보는 거예요, 먼저. 어, 육즙이 아주 넉넉하죠?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새우와 돼지고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있고요. 티비타비트. 저쪽으로 가보자. 마지막이었나 보다. 여기 바다인데요. 저희는 뭘 먹느라고 놓쳤네요, 아쉽게. 쿠키 한번 제가 열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볼까요? 여기 보면요. 네 가지 맛인데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 제가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고소해요. 초코칩이 아니라 참깨 쿠키였어요. 이거는 무슨 쿠키일까요? 우리나라의 버터링 쿠키 맛이 아닐까 싶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대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네요, 쿠키가. 정말 버터링 쿠키랑 비교할 수 없어요. 먹어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말로 해보세요. 네, 맛있어요. 표현해보세요. 배불러요. 생김새는 똑같은데 색이 좀 달라요. 아, 뭔가 까마니까 커피 맛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커피 맛이 나요. 요 모양 쿠키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고소한 맛이 날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예상했던 맛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한 우유 맛도 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 네 가지 맛 중에서 저는 이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